네, 지금 대표도 보입니다만 네. 정말 이 시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수원삼성이 좋고요. 지금은 안토린스 오른발입니다. 코너킥! 자, 가는데요! 정상빈 선수 했는데요. 골대 왼쪽 살짝 위로. 수에 많은 힘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다. 골대 골대 위쪽으로 살짝 정태웅이 이릅니다. 왼발 슈팅! 슈팅! 거기도 좀비어 지금 안영우냐? 안영우인데요! 오른쪽! 이었는데. 이야 지금도 월을 그 통과시켰고 네. 이 슈팅 보세요. 제대로 엄청 잘 돌아서 반대쪽 있는데요. 반대쪽 있어요. 오른발 슛!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슛! 오른발 슛! 페널티킥 찍었습니다. 최성훈씨의 페널티킥입니다. 오른쪽. 자 소통을 통해서 그 상황을 체크하지만 맞습니다. 올해의 경기력을 봤을 때 정말 자. 승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대구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결정적인 두 팀의 이 상황이 오늘 경기의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병근 감독 그리고 또 수원의 박근하 감독. 자. 자 지금 좀 이야기가 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성근 선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네. 야. 아! 야 퇴장까지. 퇴장이군요. 자. 나 지금. 뭐 두 가지 선택이에요. 네. 자신이 직접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분명히 소통을 하면서도 네, 근데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원피드를 입고 가지 않으면서 자, 이 상황이 야, 참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다이렉트로 퇴장 레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최성근 선수가 골대 앞에 들어갑니다. 아, 글쎄요. 손이 이제 볼이 터치가 무릎 쪽에 맞으면서 아 이제 오른손 손이 이제 볼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심의 이런 지금도 VR과 소통을 하는데 존중합니다.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어갔었는데 네. 최성근이 미끄러지면서 넘어가다가 아. 지금 아 퇴장 레드카드를 범벅은 받았는데 없네요. 범벅은 없어요. 네. 네.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이 한순간의 장면이 네. 대구 쪽에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되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수원 입장에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페널티킥 되셨죠? 그렇죠. 남은 시간 몇 번 다시 봤는데 그렇죠. 아, 최성근 선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뭐 판정은 주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영수 주심인데요. 네. 진짜 안 맞았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죠. 네. 진짜 안 맞았지만 진짜.
저는 한 번 더 리플레이 보고 싶어요. 네. 자, 갑니다. 자, 자, 대구의 페널티킥. 자, 양용모 막느냐. 에드가 선수 갑니다. 가는데요. 에드가 슛으로 갑니다. 에드가 두 경기 이어서 골입니다. 자, 자, 결국 주심의 휘슬. 양 팀의 오늘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선수 넷. 아, 지금. 네, 경기는 끝났어요. 예, 네, 이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어쨌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최성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종 스코어 1-0 페널티킥 에드가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자, 승점 3점을 홈에서 챙길 수 있게 된 기회입니다.